3월 공모 중인 코칩의 공모주 청약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코칩은 컵패시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컵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거든요. 배터리하고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배터리에 비해서 충방전 속도가 훨씬 빠르고 수명이 길지만 에너지의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죠. 코칩의 주요 제품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칩셋 카본이 코칩의 슈퍼컵패시터 브랜드입니다. 그 외에 MLCC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MLCC의 매출이 대부분인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슈퍼컵패시터 매출이 급증하면서 칩셋 카본의 매출이 더 높죠. MLCC는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인데 컵패시터의 한 종류거든요. 재료가 세라믹이고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는 특징이 있는 컵패시터죠. 코칩은 삼성전기에게 2002년에 슈퍼컵패시터 사업을 양수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기술 개발을 계속하면서 자신들만의 칩셀 카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매출을 크게 성장시킨 상태입니다. 수요 예측은 3월 6일부터 12일, 공모 청약은 3월 18일부터 19일, 환불일은 3월 21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 희망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4,000원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는 37만 5천 주에서 45만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균등 배정을 위해서 최소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최소 청약 수는 20주거든요. 공모가 상단인 14,000원으로 계산하면 증거금은 14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비례 배정을 하실 분들은 청약 한도가 궁금하실 텐데 한국투자증권은 준우대 등급의 청약 한도를 100%로 보고 결정하거든요. 준우대 등급의 청약 한도가 12,000주에서 15,000주인데 일반 등급은 준우대 등급의 50%만큼 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000주에서 7,500주가 된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6,000주를 청약하신다면 공모가 상당 기준 8,4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오프라인 5,000원, 온라인 2,000원이고요. 환불 시에 징수되고 미배정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직 수요 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보유수 만 정리를 해봤는데 총 발행 주식수가 850만 주예요. 그 중에서 632만 주가 보유해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 주식수는 218만 주가 되겠습니다. 지분으로 따지면 25% 정도가 되겠네요.